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젊은 청주 흥덕에선 일자리와 교육, 의료 등 개성 뚜렷한 공약 대결이 치열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젊은 유권자 비율이 높은 청주 흥덕. 지난 17대 이후 단 한 명의 새누리당 당선자가 없었던 야당 우세 지역이지만 노영민 의원이 불출마하며 예측 불허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송태영 후보는 기업도시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는 중부권 거점 문화교육도시 조성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청주 산업단지와 오송, 옥산, 오창을 잇는 기존의 산업벨트를 더 확충을 하고 청주 산단 경쟁력 강화로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겠습니다. 국민의당 정수창 후보는 통합의학 복합의료센터와 치과대학 유치를, 무소속 김준환 후보는 21세기 미술관과 청년 창업 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청주를 건강 특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청주를 통합의학 메디컬 센터를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없기 때문에 21세기 미술관을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성이 뚜렷한 4명의 후보가 차별화된 공약으로 무주공산의 청주 흥덕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